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예술치료사 김정은입니다. 단순히 음악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고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은 학업과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에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여중 1학년 2반 박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여자중학교 1학년 3반 김민경입니다. 추억 그리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엄마랑 손잡고 가는 거 그렸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 유익한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학원만 다니다가 음악으로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좋았어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힐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산표현예술치료연구소 대표 김정향입니다. 학교에서 마련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술을 활용한 공감과 감각에 대한 자원 찾기나 탐색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인 교육들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은 소매틱 그로우라 해서 소매틱의 의미는 신체 중에서도 정서를 그리고 또 감정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몸, 우리말로 하면 정서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담고 있는 그 몸들을 창의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것들을 성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소매틱 그로우라고 제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표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미소, 표정들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이렇게 충분히 오는 이런 느낌이,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충만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좀 더 이런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좀 더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랑여중에 다니는 1학년 신지영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치유하고파 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본인의 꿈을 이렇게 그려보거나 스카프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 또 해보지 못한 경험을 오늘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내면의 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